갑자기 해내주고 네. 한번 제 지상 텃밭도 있거든요. 예, 그렇다고 거기도, 아까 동작 예, 거기도 한번 나왔잖아요.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지만은 그 공공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금년도에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주민들도 처음에는 뭐 좀 관심이 적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고추도 나눠드리고 우리가 소식이 있습니다. 아니네. 그 소식지 홍보도 하고 지금 하나씩 전부다 350세대 하나씩 전부다 공유품이 나왔거든요. 이 스티로폼은 본인들이 가져왔어요? 아니면 아, 그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? 우리가 요거는 이제 준비해서 예, 재활용 아 계속 나오니까 나오니까 아,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. 이건 얼마든지 있습니다. 양이. 그러니까요. 예. 이 올해 기틀이 다져졌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주 쉽습니다. 우리가 주민들한테 명단이 있으니까 수시로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.